돌파시도 아 지금 막았어. 살아있죠. 어머탕이 치고 갑니다. 신명과 밀고 가는 어머탕의 공격. 마지막에 그대로의 후회 있었네요. 자 김보경 자 갑니다 가는데요 가는데요 지금도 아귀니 테오리스 골키퍼가 지금도 회전을 주는 거 보세요. 네. 오, 볼의 회전 상당히 좋았고요. 아직 볼 살아 있습니다. 손준호 한 번 더 무대 올렸습니다. 헤더 이거 많았습니다. 헤더 슈팅 이게 연결이 됐는데 김보경 선수 헤딩이 눌러내리지 못하고 아 인사이드 오른쪽 측면입니다. 자 어디 선택하나요? 지금인데 넘어졌어. 유니폼이 워낙 촘촘히 포진하고 있고 먼저 스틱 골대 잘 때렸고 이번에는 골대에 때렸습니다. 그리고 후역수반을 그대로 때렸다. 손준호의 오른발 슈팅 지장에 손을 살짝 쓴다. 손준호 직접! 네. 지금 전준호 킥보가 약간 나온 걸 못 때린 것 같아요. 때려봤는데요 킥도 꽤나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전준호 킥보는 지금 아마 가슴을 쓸어내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 손준호 선수의 센스가 돋보이는 장면이었습니다. 예. 주심이 다시 차라고 했잖아요. 그... 아, 살아있어요. 손준호 슈팅! 터치입니다. 오 지금은 진짜마자 손준호 선수가 과감한 오른발 슈팅이 골대 앞에서 바운드가 됐는데 국민에서 네. 볼을 잡고 있는 바로 아, 올라왔다! 해야죠! 들어갑니다! 동점골이 터지며 전승격! 스코일 대 동점! 바로 이거 발목으로 올렸어요. 지금 보세요. 이 계속 보면 바로우가 발목으로만 이걸 지금 꺾어서 올려버렸습니다. 야, 정말 대단한 크로스. 아 이보다 더 나갔을 수 없다. 정말 군더더 기억된 골을 합작했던 두 선수였습니다.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입니다. 전북의 프리킥. 직접 때려요. 잘 차긴 잘 차네. 궤적은 좋았는데 높이가 벽을 넘기려다 보니까 위로 가고 말았습니다. 손준호! 이범수 세이버! 이것도 잘 찼는데 네. 아 이거는 이범수는 잘 나갔어요. 궤적도 정말 좋았는데 이번에도 되게 애매하게 처리됐으면 또 구스타보가 바로 날려놓고 그렇죠. 있어서 전북 현대까지 시작하자마자 손재 밀어 키는데 다시 한 번 맞고! 하게 보다 나왔습니다. 손준호입니다. 너무 잘 때렸고 그 이전에 중경 선수가 침착하게 바깥쪽으로 컵백 형태로 빼준 패스도 상당히 좋았거든요. 네. 뭐 전반전 3분 만에 선제골인데요. 오늘 네이션 어떻게 보면 그러한 징크스를 깰 기회가 이 경기이기도 합니다. 예. 일단 전북이 이용 쪽을 봤습니다. 오른쪽에 이용. 손준호가 그대로 찔러줬습니다. 좋은 침착. 다시 패스를 넣어줬어요. 자태클. 깔끔한 패스를 넣어줬고요. 주니어 두 명 사이에서 공을 지키진 못했습니다. 앞으로 넣어줬고요. 자 주니어 선수의 리턴 패스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네. 다시 손준호 선수가 멀리 방향 전환. 네. 이어지지 않습니다. 공을 빨리 보내려고 했는데 그거 자체가 이게 오른쪽 울산이 오른쪽 공격을 잘 못하고 있는데 공격은 어떻게 할 것인가? 넘어지면서 일단 전이 가슴으로 떨고 놓고 중앙쪽으로 쭉쭉 치면서 들어갔는데 지금 몸으로 굳이 카드가 나오지 않느냐고 한번 울산 선수들은 항의를 하는데 신진호 주니오가 돌아서는 과정에서 예, 약간 잡아끄는 장면인데요. 하지만 주니오의 패스가 짧았고요. 그대로 롱패스 한번 연결을 해봅니다. 한교원 쪽을 봤는데 전북은 이제 반대로 그 부분을 진짜 킥을 위한 각도를 만들어 놓고 패스가 조금 부정확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앞쪽으로 공이 전달이 안 되는 거 문제가 있다.
공을 들어갔습니다. 중요 선수가 공의 결을 살려서 들어갑니다. 수비수자 마지막에 지켜졌는데요. 중요가 들어갑니다. 오른쪽에 동료 선수도 있고요. 중요 스텝어버 중요 넘어집니다. 등을 쳐 주었습니다. 김배 까라 손준호 선수의 방 머리로 떨궜고 신진호 쿠모토 선수의 수비가 좋았습니다. 결국 이제 김동 감독이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이근호 선수를 투입했는데 뺏어 왔습니다. 중앙 쪽으로 줬고 원투지 않지만 뒤치면서 태클 반칙입니다. 아 반칙은 아니군요. 손준호. 네. 이 삼선에서 형태는 사자에 좀 더 가깝게 되겠고 예. 또 한 번의 태클. 아 손준호 선수 오늘 멋진 공 청소기네요. 네, 영향력이 정말 엄청났습니다. 네. 손준호 선수의 오늘 경기 활약상들인데요. 뭐 진짜 중원에서 모든 공들을 손준호 선수가 다 빨아들였습니다. 네. 주니어. 하지만 역시 지금도 슛이 되면 또 슛이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놓고 낮은 크로스. 자 지금 손에 맞. 일단은 뭐. 자 네, 기회가 왔어요. 김태환이 달려드는데 이번에도 네. 손준호 선수가. 바로 들어가면서 몸 집어넣고 공을 빼냅니다. 뭐 올 시즌 거의 뭐 베스트 퍼포먼스가 네. 아닐까 싶을 정도인데요. 뭐 사실 자신의 마크맨도 아니었는데 뒤쪽에서 있다가 위험해지니까 바로 뛰어와서 막습니다. 오늘 손준호 선수가 이 3선에서 보여주는 그 수비에 있어서의 영향력은 진짜 절대적입니다. 네. 이근호. 오, 네, 한번 넘어갔어요. 지금도 손준호인데요. 손준호가 끝까지 달라붙는 메스 줄기가 연결되는 곳마다 이렇게 달려들어갔고 몸을 사리지 않는 플레이까지 있을 것 같은데 플레이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또 전북이 밀어냅니다. 아